ただ、実は今日ご紹介できなかった大きなプロジェクトがもう一つあります。そちらの情報については来週6月24日にお届けする予定です。楽しみにお待ちください。아근데진짜최악은그거야그그뭐죠포켓몬들끼리싸우는거아니야포그래포건포건나오는거가최악이야내가봤을때는포건이최악이고레츠고면은나에게있어서는최상이고아그리고지금소드실드나왔는데지금확장팩나오고이러고있는데소드실드본가쪽으로나올수가없어진짜더반전은포켓몬퀘스트2가나오는거야포켓몬퀘스트2세대레전드야가보세외딴섬에마스터즈가 TV에서 포켓몬퀘스트하고있었거든이거떡밥이냐아솔직히포켓몬퀘스트가나아요아니면레츠고2세대가나아요솔직히딱말해보세요레츠고가낫잖아인간적으로아니야근데너무얘들아너무말그렇게너무세게하지마그사람도한아이의한가정아결혼안했다그랬나어떤한집안의아들일텐데왜이렇게세게말해얘들아응한집안의아들인데그사람도 형이나가정꾸려미쳤냐고아진짜미쳤구만진짜자오늘아무튼간에포켓몬신작발표기다리면서1시간반정도남았는데요알깔게요안멍이출발뭐이야오모의실드파뭐반대파그런거나누는거자체가일단문제야일반적인사람들은오모리가뭐임이러지관심도없어요인싸들은야생미로치헌팅그거옛날부터맨날얘기나왔었잖아근데나에게그런운이있을까 야생이로치헌팅은레츠고에서하면되잖아이제조만간2세대도나올건데 2세대도나올건데레츠고에서하면되잖아솔직히이렇게천천히좀답답하긴하지만천천히나오는것도나쁘지않아야이거레츠고나오면난리나겠는데이런반응이라면근데지금발표하는신작이지금소드실드가작년에나왔잖아작년에나왔는데지금쯤은약간좀완전본가느낌안나는게임나와도그래도나쁘지않지나는이게이포켓몬이라는게임자체가오래갔으면좋겠거든요왜오래갔으면좋겠냐면은일단이걸로나는유튜브를하잖아근데봐봐님들봐봐요동물의숲도이번에인기확이렇게했었는데금방식잖아이게게임이그철이있어게임철유행을타고그러니까이제오래갈수있는닌텐도에서정말오래오래가는게임중에하나가포켓몬이란말이야아니롤같은게임을만들면정말더좋지롤같은게임을만들면더좋지근데그게다나름지들의전략이겠지오래갈수있게그런짓은하지말아야했는데난그사실을몰랐어이게근데오래가려면은지금너무또신작본가쪽신작을내기에는살짝이르지않나하긴근데리메이크정도면은4세대리메이크가나올수도있겠다네리메이크면은지금현재소드실드가최신버전이니까소드실드이런엔진이라그러나그런거를토대로해서나올거아니야그지그런거를토대로해서나오는거니까어떻게보면또다른확장팩이라판이란말이지그래서그래서안낼것같아내가봤을때는아직지금야 DLC 를지금아직하나나오지도않았어근데리메이크를또낸다같은기반으로여러분들 알잖아요여러분그렇게계속욕했잖아오모리멍청한놈일못한다이러잖아그렇게일못하는사람들이그걸낼까절대절대아니지시간흐름을봤을때지금시기적으로레츠고2세대가가장가능성이높아 아근데진짜어떤게임이나올까너무근데너무다들근데좀과열돼있어아니무슨포켓몬신작이나오더라도나는지금나는굉장히빨리내는거라고생각하는데신작을소드실드나왔고욕먹을거먹더라도확장팩까지내서포켓몬꾸역꾸역추가해주고있고텐센트합작모바일게임이면대유잼그러면좀난그건욕은할게요 욕을할게아모바일은글쎄자뭐레츠고2세대가나온다뭐포권이나온다뭐4세대리메이크가나왔으면좋겠다뭐말들이많은데요개인적으로는레츠고2세대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こんばんは株式会社ポケモンの아こんばんは皆様にお伝えしたい옷에안농문양이있어요プロジェクトが一つあります 아새로운프로젝트まずはこちらの映像をご覧ください
아, 카드? 아, 깜짝이야. 카드나 카드 게임 나오는 건 아니겠지? 오바야. 어? 모바일 나오냐? RPG? 야, 이거 무를스타즈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레전드. 아, 텐센트 묻었어. 포켓몬 初の チーム 전략 battle となる. 아. この ゲームの 開発 파트너 である テンセント社の 아. コメント 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 감사해 시연 사장. 大家好，我是腾讯马小艺。 아, 포켓몬의 QQ 묻었다. 아, 끔찍한데 이거? 야, 이거 뭐 왕자용호, 왕자용요 포켓몬 버전이네. 宝可梦이라고 하네. 为玩家带去更多的惊喜和体验，谢谢大家。啊，啊，나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어. 아, 아, 잘 모르겠어. 야, 근데 생각 발상 자체는 되게 좋긴 하다. 근데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문제는. 아, 이거 근데 이거 좀, 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면 상관없긴 한데. 아, 약간 좀 이거 약간 좀 시공의 폭풍 느낌도 나는데?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아이티 사이드의 골드에 데려가서 득점을 獲得できます. 야, 좀 시공 느낌도 나고. 아, 아, 모바일이야 또. 아, 아, 근데 내가 원래 이런 롤 같은 장르를 너무 싫어해서. 아, 이거는 좀. 스킨? 아, 따로네? 아, 크로스 가능하네. 아. 아니, 근데 나올 거면 브롤스타즈처럼 엄청 캐주얼해야 돼. 왜냐면 애기들이 많이 하니까 포켓몬은. 근데 저거를 약간 왕자용요나 롤 그거처럼 해버리면은 절대 많이 안 할 텐데. 중국분이네. 아, 이거 너무. 아, 나 중국 묻은 거 왜 이렇게 싫지? 뭐 중국을 막 혐오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아니, 이거를 무슨 리그 형식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포켓몬 배틀을 좀 리그를 좀 크게 키울 생각을 해야지. 새로 게임을 만들고 앉았냐. 아, 망할 것 같다 이거. 이거 망했어. 아, 누가 이걸 하냐고. 이제 롤도 좀 있으면 모바일 버전 나온다는데 롤 하지. 왕자용요 하는 사람들은 왕자용요만 할걸? 아, 모바일 버전이 실화가 되다니. 근데 이런 식의 모바일일 줄이야. 이게 절대. 아, 이거는. 아니, 근데 뭐 그냥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하는 건 좋지. 아, 근데 너무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너무 대세에 편승하는 느낌 아니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소드실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주는 거 자체는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참신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딱 들어. 워낙에 포켓몬 수도 많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좀 꼭 너무 잘 모르겠다. 아, 진짜 차라리 포켓몬 버츄얼로 해줘. 아, 아, 에어컨 틀어야겠다. 타입 상성보다는 그냥 기술 상성, 그냥 타입 상성 이런 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랑 기술 모션만 저런 포켓몬들인 거지 사실상 그냥 롤이나 왕자 용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실시간에 싫어요 바뀌고 있어? 근데 또 이걸로 돈은 또 오지게 벌겠다. 아 근데 누가 하겠냐고 저거를. 기존에 있는 롤이나 왕자 용료 이런 거 하지. 다른 것도 있겠지. 기다려봐. 아 지난주에 포켓몬 스냅 나와서 참 좋았는데. 아 근데 이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늦게 나왔어. 너무 늦게 나왔어 지금. 너무 늦게 나왔어. 아 아니 할 거면 빨리 나오든가. 야 끝이야? 아 끝이야? 어 오.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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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와우 아우 끝이었어. 이것 때문에 나의 일주일을 기다리게 한 거야? 이건 조금 선 넘었지. 이러고 끝나는 건 선 넘었지. 이거 선 넘었지. 이거 선 넘었지. 아 이거 왜 오늘 실시간 그것까지 해. 인터넷에 그냥 올리지.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개발해서 발매할 거예요 정도로 했으면 됐는데 이거를 무슨 최초 공개로 해서 이거를 킹밖에. 응? 아 아니 개발 여건이 안 되겠지. 걔들이 뭐 저런 저거 뭐라 그래? 무슨 장르라 그러냐? 표절은 아니고 저건 이제 하나의 장르니까 표절은 아닌데 이거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이 게임은.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 응원합니다 게임 프리크. 텐센트 응원합니다. 텐센트 짜요. 게임 프리크 간발해. 나라면 난 롤 장르 게임 안 좋아하지만 나라면 왕자 영요 할 거야. 저거 안 해. 저걸로 뭐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진 않겠지. 뭐 왕자 영요처럼 막 이제 리그 열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그건 오바야. 그럴 바에는 포켓몬스터 자체 리그를 조금 더 e스포츠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떡같이 막 이상한 데다 손 대지 말고. 이건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포켓몬스터 그 IP만 텐센트에 준 것 같아. 야 어느 정도면은 그 중국 성우분이 플레이를 하잖아. 은근 중국 쪽이 그냥 다 해먹겠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그것만 주고. 그리고 이거일 수도 있어. 이거일 수도 있어. 그 솔직히 게임 프리크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초 공개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중국이 아 이거 하는데 최초 공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킹찍기 갓찍기 이래갖고 우리가 넣은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그래서 게임 프리크 와가리 맛있다 이러면서 아 사이초노 공카이 하지 마루요 하면서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게임이나 합시다. 아 킹츠고나 내주지. 이럴 바에 여러분들 킹츠고 나오라고 했잖아. 킹츠고가 짱이라니까. 레츠고라 나오지. 아 아니 근데 최초 공개만 안 했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최초 공개를 한 게 너무 좀 짜증나. 그지 않아? 아 최초 공개만 안 했어도. 아 이게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중국이 별로 게임 쪽에서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왜냐면 이게 약간 중국이 묻는다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디아블로도 이번에 모바일 버전 나왔을 때 그 디아블로 모바일 나올 때 중국이랑 그거 해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잖아. 하, 아니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까먹어 그걸 드러낼 생각을 하지? 그냥 조용히 발매를 하든가. 조용히 발매를 하든가 그러지. 왜 매를 벌어. 매를 버냐고. 지금 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런 시도 좋아. 저런 시도 좋은데 아 근데 왜 저거를 최초 공개까지 해가면서. 더 열받는 거는 지난주에 다음 주에 더 커다란 소식이 있으니까 기대해 달라고 해준 게 그게 큰 문제였어.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 하다못해 폭권이 나오든가 레츠고가 나오든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어? 근데 이게 무슨 텐센트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게다가 그거 하나 공개하고 끝났어. 레전드. 아 그 게임 플레이에 중국 성우까지 나와서. 아 중국 성우가 이렇게 참여까지 했다는 거는 중국 눈치를 엄청 본다는 거지. 디아블로 모바일 나올 때도 중국 개발자들 인터뷰 같은 건 안 나왔어. 눈치 오지게 보는 거야 이거. 드디어 포켓몬도 중국이 묻었구나. 아 씁쓸하다.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지금 신작이 엄청 커대하라는 신작이 나오기에는 텀이 조금 짧기는 했어. 갑옷의 외딴섬도 다 안 나왔는데. 아, 그 왕관의 서름도 서런. 아쉽네. 그냥 텐센트에서나 홍보하지. 왜 사서 매를 벌어. 중국이 해달라고 했나봐 텐센트가. 근데 이거를 포켓몬 저거 프레젠트에서 했다는 건 좀 역대급 통수기는 해. 역대급 기만이기는 한 게 다음 주에 또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날 발표하지. 왜 그거를 두 개로 나눴어? 왜 그런 거야? 그날 발표하려고 했는데 중국 텐센트에서 이런 거야? 아 잠깐만. 아 당이샤. 아 우리 성우 좀 껴서 광고 영상 만들자 해.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거 하느라고 늦어진 거야 뭐야. 영상 새로 만드느라고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첫 번째 다 풀라고 했는데 텐센트가 이런 거 아닐까? 당이샤 이러면서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영상에 우리 대표 우리 담당자 이제 얼굴도 좀 넣고 우리 사무실 영상도 좀 넣고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다가 늦은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할 수가 없어. 야 중국이 이제 블리자드에 이어서 게임 프리크까지. 에휴 씁쓸하네. 아 근데 너무 중국도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져갖고 게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일도 중국이랑 관련된 일도 몇 번 했었고 그렇긴 한데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데 중국 회사들은 난 너무 싫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대충 그냥. 그리고 내가 지내면서 이게 느낀 점은 뭐냐면은 중국 회사는 일단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해. 일단 일을 벌려놔.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일단 해. 그리고 여론이랑 이런 거는 솔직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하면 장땡이야. 우리 이거 했다 그냥 이러고 끝인 것 같아. 뭐 모든 중국 기업들이 또 다 그렇진 않겠지만.